안녕하십니까. 이금입니다. 21세기를 감성적인 디자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가격의 시대, 제품의 시대를 지나서 소비자들의 눈은 더욱 아름다운 것, 차별화된 나만의 것을 찾는다는 얘기죠. 제품의 차이와 제품의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것, 바로 디자인입니다. 작은 꿈을 엄청난 가치로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디자인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노디자인 김영세 대표를 파워 인터뷰합니다. V자를 표시하시면서 오신 초대 손님은 처음이셔서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렇습니까? 예, 아마 이런 쪽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신가 싶네요. 아니, 가까운 친구가 되고 싶은데, 이전보다. 친구가 되기에는 조금 나이 차이가 나요. 아니, 뭐, 친구가 너무, 되는데. 너무 예. 강적이십니다. 20주년 되셨죠? 이너 디자인? 네, 이너 디자인. 네. 어,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20년 전에 정말 3,000불 그 월세로 사무실 임대하셨을 그거 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때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죠? 네, 네. 20년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20년이었어요. 네. 지난 20년을 지금 이 순간에 돌아본다면요? 아, 이 순간에 돌아본다면 여기 20년 된 분들이 몇 있네요. 예. 20년 전에 태어난 뭐 그런 분들이 많이 모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20년간 한국의 디자인이 저희 이노 디자인 20년하고 같이 이렇게 성장한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한순간을 집어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20년 중에 한 중간쯤 갔을 때 처음으로 IDEA라고 저기 저 미국의 디자인 어워드를 받았을 때 제가 독일 출장 중에 우리 디자이너 직원들한테 이제 전화 받고 너무 기뻐서 막 이렇게 공중공중 떴던 생각. 그게 납니다. 네. 네. 오늘 그런 기쁨은 물론이고 또 요즘 하고 계신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을 위한 이노베이터 또 캠페인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21세기에는 이노베이터가 리더다. 한국이 이제 이노베이티브한 나라가 됐으면 해서 이노베이티브 코리아라는 캠페인을 하고 저는 책을 팔죠. 그래서 이제 인세가 들어오잖아요. 그 인세로 다시 내 책을 사죠. 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김영세 대표가 말하는 진정한 혁신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디자인을 통해서 본 한국 산업의 미래는 또 어떨지 거기까지 오늘 얘기를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파워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전 세계 산업 디자인의 산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펠로엘토시. 여기에 세계 디자인 업계가 주목하는 곳이 있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김영세 대표가 설립한 디자인 컨설팅 회사 이노디자인. 무수한 히트 상품들이 탄생된 이곳에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얻어간다.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산업 디자이너들이 이곳 이노디자인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 Well, we're multinational, which is you know, a very good thing. We know how to work together across borders, across languages, across time zones. He definitely does bring some American attitude and some kind of international flair to the Korean business style. Has kind of responded to the changes and really kind of pushed the sort of new directions and new looks for a lot of these products. 지난 2005년 빌 게이츠는 김영세가 디자인한 MP3를 기조연설에서 소개하면서 미래 디지털 라이프 시대를 여는 제품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미 2000년 비즈니스 위크지는 김영세 대표가 디자인한 제품을 최고의 상품으로 선정했고 해외 언론들은 그를 세계 산업 디자인의 지도자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He's quite a visionary person. So he thinks about very broadly about a product or a product category and how it can be life-changing or it can be category-changing. 이어폰을 목걸이에 장착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초소형 미니 MP3를 비롯해 세계 최초로 가로 화면 회전 액정을 도입한 DMB폰 등 그의 디자인은 항상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 시대의 흐름적으로 어떤 물론 화장품 제품이 또 뛰어나야 되겠지만 또 화장품의 기능과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줄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이 없을까 해서 그쪽 김영세님과 같이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기존 스포츠 브랜드의 기능성에서 탈피해 패션성을 접목시켰고 그 패션 도시인 뉴욕을 큰 컨셉으로 잡았으며
그 뉴욕을 밟는다라는 그 컨셉 아래에서 디자인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들을 석권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디자이너로 자리매김한 김영세. 그는 디자인은 단순히 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말한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의 마법 같은 디자인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 자리를 잡으셨고요. 또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다 석권하지 않으셨습니까? 세계가 이렇게 김영세 디자인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디자인을 잘하는 모양이죠. 아니, 지금 미국을 거점으로 네.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동, 세계 여러 나라를 또 네. 많이 다니시는데 그러면 한 달에 비행기를 도대체 몇 시간이나 타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대략 한 30-40시간 한 달에. 그럼 뭐 거의 승무원 수준이신데. 오히려 더 많이 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그 안이 비행기 아니고 사무실일 네. 수도 있으실 텐데 네.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아이디어 같은 것도 얻고 그러시나요? 비행기 안에서는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 놓고 이 그림을 그리거나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특히나 재밌는 거는요. 비행기 타면은 대기권 밖으로 나가니까 사실 아이디어를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용감한 아이디어는 비행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 경우에는. 제품화된 경우도 있나요? 제품화된 경우 많죠. 뭐 아마 여기 나온 뭐 스케치들도 보면은 거기에 뭐 항공사 로고 같은 게 있는 그런 스케치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갑자기 종이가 없으니까 저기 이제 스튜디오에서 보고 종이 좀 달라 그러면 이제 뭐 아시아나도 나오고 코리아네도 나오고 뭐 코리아네, 싱가포르에 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거기서 나온 몇 분 동안 생각한 스케치로 상당히 커다란 상품이 된 경우도 있죠. 네, 네. 비싼 느낌이네요. 네, 꽤 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순간의 아이디어가 그야말로 제품이 되고 또 엄청난 가치로 환산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김영세만의 디자인 무엇의 특징이 있을까요? 이노의 디자인은 심플 쌈박입니다. 아. 심플 쌈빵. 네. 네, 심플 쌈빵인데 그 말을 처음에 듣고서는 아 그게 바로 동서양의 합친 거다. 제가 이제